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3년 11월 3일 금요일 부산 제주 실전 배팅 예상 방송 조철의 징검다리 시작합니다. 자, 지난 한주 안녕히들 보내셨습니까? 자, 이제 11월 경마가 시작이 됐는데요. 예,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는 꽤 쌀쌀해졌습니다. 서서히 말들도 힘이 차오르고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특히 어린 마필들이 변화가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계절입니다. 뭐 일반적인 상식이지만 그래도 여러분들도 꼭 참고를 하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자, 하여튼 뭐 11월 첫주 경마 첫 코를 좀잘 뚫어야 되겠는데, 준비한 것만큼만 결과가 좀 나오면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1월 3일, 이게 왜 월요일이라고 돼 있어? 금요일이지. 금요일입니다. 11월 3일 금요일 제주 347, 부산 1358. 자, 이렇게 승부처가 선정이 됐고요. 메인 승부는 제주가 4경주와 7경주, 부산은 3경주와 8경주. 자, 이렇게 두 개가 메인 승부로 메모를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항상 드리는 부탁 말씀, 계좌이체로 조철의 SMS 문자 정보를 신청하시는 분들 화면에 계좌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항상 부탁 말씀드리죠. 하루 전에, 이틀 전에 입금해 주시면 더더욱 우리 운영자가 일하기가 좀 수월하니까 부탁을 드리고요. 당일날, 경주 당일날 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9시 이전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월 정액 회원 거의 반값이죠. 12회, 월 정액 12회 접수, 20만 원 접수가 들어갑니다. 뭐 원래는 36만 원이죠. 12회면. 그래서 정액으로 신청을 하시면 20만 원이니까 월정액 입금 계좌 하얀색 라인에 있는 계좌로 입금을 해주시고 입금자 성함 꼭 문자로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조철 스타일입니다.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을 드리면서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부산 1경주부터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승부처가 될것 같아요. 자, 5번 마 세광 최강입니다. 세광 최강. 발음이 좀 까다로운데, 데뷔전에서 최시대 기수가 좀덜 팔리고 날라 들어왔던 그런 마필입니다. 외곽 게이트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전개가 잘 풀렸어요. 모래도 좀안 맞고 올라왔던 것 같고. 자, 아무튼 이번 경주 한센자마이 5번마 세강 최강이 덕분에 이제 인기 1위로 부각이 됐는데, 자, 일단 1200으로 늘어난 경주 거리는 뭐 뒷심이 그런 대로 좀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괜찮아 보이는데, 야, 이게 426kg짜리 아주 조막대기만한 망아지인데요. 자, 과연 몸싸움을 하면, 지난번에는 몸싸움 같은 거한 번도 안 했습니다. 아주 편하게 앞에 말들이 좀 싸워주면서 세강 최강이 편하게 올라왔었는데, 이번에는 몸싸움도 좀 있고, 1200,
경주 거리도 좀 늘었고요. 지난번에 제가 모래 맞아보지를 않았다 그랬죠. 차분하게 뒤에서 때리고 올라와가지고. 자, 요번에 여러 가지 좀 불안한 구석이 좀 있습니다. 쇄강, 최강, 뭐, 자르고 갈 그럴 편성은 아니지만, 5번마 쇄강, 최강을 좀 뒤로 돌리면서, 요번에 첫 번째 승부처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승부처인데요. 자, 그래서 다행히 달러박스 승부가 되겠죠? 예측권 10장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버마 세강, 최강을 이길 만한 놈이 어떤 놈이 있겠느냐? 자, 일단은 제검 잘 받고 나오는 빅모어라는 마필이 있고요. 체격 조건도 좋습니다. 자, 거기에 직전에 데뷔전에서 가능성을 봤던 8번 마, 대지의 여전사가 선행으로 한 바퀴 잡아 돌리는 그런 그림도 보이고, 이 6번 마 BK 워리어도요, 최근 3전 동안 보여준 게 별로 없지만, 정도현이가 이제 두 번째 타는데, 분명히 7월 15일, 이거 보면 7월 15일, BK 워리어. 요때 주행심사 내용을 보면은 요놈이 분명히 항구라 할수 있는, 잠재력을 분명히 보유하고 있는 마필이 바로 6번 마, BK 워리어고요. 또 능검 기록은 별 볼일 없지만 3번 마, 판타스틱 휴머. 이 마필도 분명히 잠재력을 갖고 있는, 숨어 있는 마필이 되겠습니다. 뭐, 최외곽에 1조 백광열 마방에 콘코드 파크. 이놈도 직전에 인기 2위, 대길이 팔리고 부러졌던 마필이죠. 자, 최시대에서 진겸이로 바꿨습니다. 최시대는 세강, 최강에 올라갔고요. 자, 요거 11번 마 콘코드 파크도 우승권에 도전장을 내미는 그런 마필입니다. 그래서, 자, 이번 경주 상당히 많은 마필들이 있는데, 자, 요 중에 가장 잠재력이 세다라고 보여지는 한 놈을 달러박스로 놓고요. 중배당짜리 한 방하고 완짱을 갖다 묶어요. 5번 마, 쇄강, 최강은 받쳐만 가면서, 자, 오늘 첫 번째 승부. 자, 예측권 10장. 시원하게 한방 때릴 테니까. 부산 1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처.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부산도 그렇고, 제주도 그렇고, 달러박스 승부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찍어먹기가 뭐 한두 개 있는 것 같은데, 자, 오늘 인기 대가리가 불안한 경주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인기 1위에 별로 그렇게 신경 쓰고 치지 말기를 당부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 승부 1경주였고요. 자, 두 번째는 오늘 첫 번째 이제 예측권 20장. 한방 상한가 때리러 들어가는 첫 번째 메인 승부. 부산 3경주입니다. 국산 육군 1400 별정 A형. 기복마 필들 접전인데, 요 위에 7번, 7전 동안 2착 한 번, 3착 한 번이에요. 근데 편성이 워낙 기복마 필들 덜덜한 편성이기 때문에, 5번마 에이스 굿잡. 이 마필이 대가리가 팔리고 있는데, 불안하게 짝이 없죠. 인기 9위 때 2착 한번 들어온 게 다입니다. 배당 나왔죠. 63. 뭐몇 배. 요때 한번 들어오고는 바로 그 다음 경주 다실바로 바꿔놓고도 대길이 팔리고는 그냥 허무하게 부러졌던 5번마 에이스 굿자.
뭐 똥편성이기 때문에 대가리 팔리고 대가리 들어와도 이상할 건 없습니다. 소승우니까지 태웠고. 자, 토마스 마방에서 최강 승부처로 최선 최강 기수까지 콜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9월달에 요거 입상한 거 말고는 봐줄 게 별로 없어요. 410kg입니다. 410kg 요것도 410kg짜리 외소한 마필이 1400으로 요것도 경주거리가 늘었다. 다른 마필이 아무리 없더라도, 자, 이렇게 전정 경주 한번 인기 9위짜리 때 한번 들어온 것 같고, 소승훈이 탔고, 이런 거에 너무, 현혹되지 말자. 이런 거에 너무 현혹되지 말자. 자, 그래서 오늘 부산 3경주가 첫 번째 메인 승부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메인, 예측권 20장. 상한간방 가야죠. 자, 여기서 상한간방 때리는데, 자, 오버마 에이스 굿잡. 자, 요거, 분명히 끌어들일 수 있는 조판을 만났고, 자, 요번 경주에 여러분들께 한 마리 꼭 챙겨가셔야 되는 마필 한 마리를 말씀을 드리면, 바로 이 9번마 장산 레몬입니다. 19죠. 다실바 기수가 기승을 한 장산 레몬. 김영관 마방 건데요. 자, 우리 메인 승부에 대가리가 될 수도 있고 주력 한 방이 될 수도 있는 9번마 장산 레몬 하나 여러분들께 공개적으로 오픈해 드리면서, 자, 요번 2경주 첫 번째 메인 승부는, 자, 이 9번마 장산 레몬도 좋지만, 장산 레몬도 좋지만 또한 마리가 있기 때문에, 달러 박스에 장산 레몬이 일단 완짝 막건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완짝 막건이 될 것이고, 배당 나올 마필 한 마리 더 챙겨갈 거고요. 5번마 에이스 굿잡은 이것도 방어 막건으로만 추천을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오늘 요 3경주에 시원하게 한번 상한간방 때릴 테니까, 자, 이번 3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처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요거 무조건 한구라 갑니다. 제가 9번마 장산 레몬을 꼭 챙겨가시라고 여러분들께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자, 3경주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고요. 자, 이제 오늘 세 번째 승부처가 5경주입니다. 역시 달라박스 승부인데요. 국산 5군 1200 핸디캡 레이팅 35점 인기마 접전입니다. 자, 요 6번마 팀 퍼펙트. 뭐 마명 이름은 퍼펙트하게 지어놨는데 잘 뛰었어요. 기대대로. 잘 뛰었습니다. 데뷔전에 3착, 직전에 대가리 쳤죠. 전진구 기수가. 데뷔전에서 선행을 못 갔더니 인기 대가리 팔리고 부러졌습니다. 직전 경주 최시대 기수가 선행으로 한 바퀴 잡아 돌렸어요. 자, 다시 한번 최시다가 탔는데, 승군전이죠, 승군전. 자, 그럼 얘 말고는 없겠느냐? 이놈도 1200 동거리 뛰기는 합니다만은, 자, 이번 경주는 선행 가기가 만만치 않다. 첫째로 전진구 기수가 기승을 한이 4번마 돼지물결이란 마필도 한댕발 합니다. 요것도 최시대 기수가 타고 선행으로 우승했죠.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4번마 돼지물결이 있고, 자, 또한 마리가 있죠.
안쪽에 1번 Our Destiny라는 마필이 얘도 선행으로 갖다 조지고 승군을 하는 그런 마필입니다. 세광, 채광을 뭐 여유 있게 따돌렸죠. Our Destiny. 자, 1번 Our Destiny, 4번 대지물결, 1번, 4번. 이두 놈이 만만찮은 선행 마필이기 때문에 외곽에서 자리 잡으려면 깝깝하다. 외곽에서 자리 잡으려면 깝깝하다. 그래서 요번 경주 이 6번 막, 팀 퍼펙트라는 마필이 올 대가리 판이죠. 올 대가리. 좋습니다. 자, 그래서 5경주가, 이게 오늘 세 번째죠. 자, 5경주. 자, 오늘 세 번째 승부처. 자, 세 번째 달러박스 승부처입니다. 예, 직권 10장 때리는데요. 자, 말씀드린 대로 6번마 팀 퍼펙트. 자, 1번 아워 데스티니, 4번 돼지물결. 제가 이두 마리가 선행마라 그랬어요. 이번에 물론 외곽에서 모래 안 맞고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만은 얘는 선행을 가야 대가리를 담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런 마필들 대가리 놓고 갈 필요 없죠. 자, 오늘 두 번째 달라박스 승부처입니다. 6번마 팀 퍼펙트를 이길 놈들이 서너 마리가 있다. 한 방으로 중배당 조지고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6번마 팀 퍼펙트는 꼬랑지에만 달고 간다. 대당짜리 두 방으로 공략을 하고요. 6번 팀 퍼펙트는 달고만 가는. 자, 오늘 세 번째 승부처, 달라박 승부처 5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 한구라 같이 하시자고요. 5경주였습니다. 자, 이제 부산 마지막 승부처는 8경주인데요. 8경주 최대 승부처. 자, 오늘 두 번째 메인입니다. 두 번째 메인인데요. 자, 제가 요 위에다가 또 공개적으로 꼭 챙겨가야 할 W 톱 타이어를 제가 공개를 해드리고 갑니다. 자, 이번 부산 8경주는요, 제가 어제 수요 프레시 라이브에 오픈한 공개 승부처입니다. 그죠? 그래서 못 보신 분들은 수요 라이브를 꼭 참고하시고요.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두 번째 메인. 자, 수요 라이브에 공개 다 해놨다. 그 중에 중요한 마필 제가 라이브에서도 또 언급을 해놨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언급을 합니다. 6번마 토파이어 안 팔립니다. 이거 6번마 토파이어가 어느 정도 팔립니까? 부산 8경주가 오늘 두 번째 메인인데요. 자, 6번마 토파이어 안 팔립니다. 대가리는 아니더라도 꼭 요놈을 데리고 가셔라. 제가 수요 나머지 마필들 나머지 보충 설명은 수요 라이브에 어제 방송을 했던 수요 라이브에 공개 오픈 승부다. 공개 오픈. 여기까지. 부산 8경주 두 번째 메인. 시원하게 상한가만 때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겠고. 부산 8경주. 요거 상한가 딱한방 때릴 한 방짜리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대들 하셔도 좋으니까. 꼭 조촐하고 한배 타셔가지고 좋은 소식 한번 가져와 보시자고요. 자, 이상 부산 경마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 제주 경마는
삼경주부터 시작합니다. 삼경주, 사경주, 칠경주, 3, 4, 7. 그 중에 메인 승부가 사경주와 칠경주입니다. 1, 2경주 좀 잘 때려갖고 자금 좀 만들어가지고 제주 삼경주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문자, SMS 문자 신청해 주시는 분들 하루 전에 뭐 요 방송 끝나고 늦은 시간이라도 상관없으니까요. 입금하고 입금자 성함만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을 드리면서 자 오늘 제주 첫 번째 승부처인 삼경주부터 살펴봅니다. 자, 제주마 5등급이고요. 900m 핸디캡 레이팅 40점. 역시나 제주 삼경주도 달라박스 승부입니다. 자, 계속 최선 전개, 최적 전개하는 5번마 황해여왕이라고 제가 레이스 포인트를 달아놨는데요. 뭐 여러분들 짐작은 다 아시겠지만 결론은 불안하다는 얘기죠. 결론은 불안한 인기 1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황해여왕. 자, 이성민이 58.5 부담도 이제 빡세게 올라갔고요. 이 마필은 뭐 아싸랑 선행 마필도 아니고 선입형 마필인데 이게 초반에 좀 일찍 붙으면 한타가 부족하고 늦게 올라오면 한타 부족하고 항상 끝걸음이 조금 문제가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요놈 대가리를 놓기에는 상당히 불안불안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5번 황해여왕을 레이스 포인트에다가 올려놨는데요. 자, 오늘 제주 삼경주가 첫 번째 달러박스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5번 황해여왕 정도는 널널하게 이길 수 있는 하나짜리 조철이 또 잡아놨기 때문에 조철을 믿고 달러박스 공략을 하는 뭐 간단하게 정리하죠. 5번 황해여왕이 아닌 달러박스 대가리를 놓고 뭐 5번마 황해여왕도 공략을 하지만 황해여왕이 부러졌을 때 나오는 짭짤한 중배당까지 챙겨갈 수 있는 자 제주 삼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처 뭐 큰 배당은 아니지만 그래도 중배당 이상급은 걸릴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였고요. 자, 제주 삼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 자 이제 제주 메인 승부가 4경주와 7경주인데요. 먼저 제주 4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인데 자 요번 경주는 역시 제가 여러분들께 수요 프레쉬 라이브에서 공개했던 그런 경주입니다. 자 요 위에 한마디 딱 써놨죠. 빨갱이 없다. 빨갱이 없다. 뭐 없다라는 말은 좀 너무한가요? 빨갱이는 힘들다라고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없다 그러면 내가 무슨 어디서 뭐 소스 받는 놈 같은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빨갱이가 힘들다라는 의미로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요 칸이 좀 빡빡해가지고 빨갱이는 힘들다. 빨갱이 공략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 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가 상당히 대가리가 하나 우뚝 서 있죠. 1번마 당산보수입니다. 자, 4경주가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첫 번째 메인. 자, 예측권 20장에 상한가 한방 때리러 들어가는데요. 상한가. 뭐 자연철 마방에 문성호가 기승을 하고 58.5 1번마 당산보스가 뭐
완전 대가리로 팔리고 있습니다. 당산보스. 물론 직전 경주에 이제 과부담을 처음 타봐가지고 달았는데 이제 뭐 적응을 했겠죠. 하지만 경주거리 1000m에서는 항상 취입으로 올라오는 놈이기 때문에 불안불안합니다. 불안불안하고 거기에 부담 중량까지 58.5면 상당히 버거운 편성이다. 고로 요번 경주는 1번 당산보스가 아니죠. 당산보스가 아닌 제가 어제 요것도 수요 프레시 라이브에서 어떤 놈이 복병이고 어떤 놈을 강하게 본다. 분명히 제가 수요 라이브에 공개를 해놓은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어제 방송을 했던 수요 프레시 라이브를 꼭 참고하셔가지고 이것도 무조건 항구라 할 수 있게 현장 예상까지 꼭 야물게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사경주 어제 방송했던 수요 프레시 라이브 꼭 시청을 부탁을 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제주 두 번째 메인 승부처 마지막 7경주입니다. 자, 제주마 2등급이고요. 1200 핸디캡 레이팅 100점까지입니다. 자, 2등급에서는 그래도 최상위권에 있는 놈들 한판 붙습니다. 자, 예측권 20장인데 자, 4번마 판치가 대가리예요. 제가 판치가 부러지는 하고 퀘스천 마크를 달아놨는데 자, 7경주가 오늘 두 번째 최대 승부처 두 번째 메인입니다. 자, 벤츠 한 대 가자. 자, 4번마 판치가 얘는 연투가 힘든 연투를 구경하기가 힘든 그런 마필입니다. 한번 땅 쏴먹고는 그 다음에는 깨고락지대고 또 쭉 있다가 한번 땅 쏴먹고는 또 깨고락지대고 이런 스타일이에요. 이런 애들 대가리고 믿고 까다가 물 먹죠. 4번마 판치 그죠? 이런 애들을 승부 타임을 잘 잡아야 되는데 부담 중량이야 뭐 53.5인데 나올 때마다 얘는 대끼리 준대끼리에요. 인기 2위, 인기 3위, 인기 2위 나올 때마다 얘는 인기마다 그냥 풀어줘도 아무 이상할 거 없는 그런 마필입니다. 얘도 바닥에서 올라오는 마필인데 어떨 때는 바닥에서 시원하게 갖다 때리면서 탄력적으로 날라오고 어떨 때는 바닥에서 존나 패도 버벅버벅대고 못 올라오고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은 마방에서만 아는 거야. 마방에서 속된 말로 이런 놈은 배당판에 딱 맞박에 써 있죠. 나 간다 없다 이런 거는 조철뿐만이 아니고 우리 예상가들 또는 경마를 꽤 하신 분들은 배당판 총만 봐도 벌써 아 요번 경주 4번 판치 이빠이다 아니면 덜덜하다 배당판에 딱 맞박에 써 있는 놈입니다. 자, 그런데 요번 경주는요 배당판에 써 있건 말건 이런 애들 대가리로 놓고 가면 멍들기 좋다 그랬죠. 그냥 받쳐가든지 주력으로 가든지 뭘로 가든지 대가리는 딴 놈이다. 대가리는 능동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놈을 데려가야지 이런 경기에서 바닥에서 기어 올라오는 뭐 이런 놈들 뭐 징검다리도 아니고 차돌도 아니고 4번마 판치 마필의 능력은 거의 다 나온 마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박재희 기수 열심히 타겠지만은 자 그래도 오늘 7경주가 두 번째 메인 승부 두 번째 메인 깔끔하게 상한값만 갈 테니까 조철의 달러박스 기대하셔도 좋겠고요. 7경주 제주 7경주 시원하게 한탕 때릴 테니까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1월 3일 금요경마 제주경마까지 승부처 실전배팅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제주 3, 4, 7 부산은 1, 3, 5, 8 메인 승부가 제주 4, 7 부산은 3, 8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을 드리면서 자 저는 내일 멋진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